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내과 진료를 맡고 있는 이재희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질병은 요즘에 가장 많이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뚱뚱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호흡곤란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호흡곤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원인이 돼요. 한 가지는 원래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오랫동안 심부전이 나빠져서 호흡곤란이 오는 애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포메라니언이나 아니면 뚱뚱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비숑프리즈나 뭐 이런 애들에서 기관 호탈이 심각해져갖고 호흡곤란이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관 호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치료들을 해야 되는지 하고 기존에 했던 치료법하고 지금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관 호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호탈은 우리의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 호흡이 이 기관을 통해서 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가장 큰 기관이 납작해지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협착 뭐 이렇게도 보호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기관 호탈로 알려져 있고요. 기관이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C자 형태의 연골과 얇은 근육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근육막들이 언제든지 납작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기관 연골이 좁아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공기 흐름이 빨리 지나가냐에 따라서 이 얇은 막은 그 유속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많이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보통 그래서 호흡곤란이 한번 심해지면 다시 호흡을 못해서 흥분하게 되고 그 흥분도에서 더 호흡 촉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 호탈이 연골이 얼만큼 납작해지냐에 따라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각 단계에서 단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약물에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가 낮다고 해서 모든 약물에 다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질병은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요. 옛날에는 요크셔 테리어가 많았기 때문에 요크셔 테리어가 주로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요크셔 테리어가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포메라니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포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숑프리즈들도 그런 정도 사이즈의 얘네들의 성격이 포메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을 많이 하고 이래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비만이죠.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원래 생기지 않아야 되는 기관 허탈의 증상들도 더 자주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메카니컬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관이 그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얘기해요. 호흡에 맞춰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들이마시는 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그거에 맞춰서 기관 허탈보다도 더 과하게 평가되는 상황들을 얘기하고요. 제가 우리 수의사들이든 우리 보호자님한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염증 반응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호탈이 좁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쉽게 완화가 되진 않아요. 근데 원래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은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거를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저희가 알아볼 아주 급성기에 굉장히 심한 중증의 이 기관 호탈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라면 염증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처치가 같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서 계속 삼출문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침이 발생되고 해서 더 나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보호자님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들은 간단하죠. 기침이 먼저 심해지고 이 기침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고 호흡곤란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 들이실 때와 내쉴 때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증상은 실제적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가야 될 건지 주의할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밑에 증상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유 없이 힘들어한다거나 이랬을 때 뭔가 문제가 있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기관 호탈이 아니더라도 이 증상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 체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와 무기력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주시고 품종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뚱뚱하다, 항상 봤을 때 호흡이 빠르다 이런 애들들은 이런 질병이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내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진료 보실 수 있고 급성기에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왔을 때 환자가 왔을 때 체크하는 진단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진단은 투시 촬영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투시 촬영을 하면은 호흡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어느 때 주로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적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기침이 심하기 때문에 기침을 줄여주는 처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염증이 생길 거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처치를 해줘야 되고 항생제 처치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흥분이 되어 있다면 흥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여줄 건가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약물들을 주로 썼는데요. 아마 이런 약물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동호병원에서는 뭐 아미노필린이나 테오필린 같이 그냥 전통적인 기관지 확장제들을 주로 많이 처방했습니다. 근데 기관지 확장제들은 급성기 질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만성기 관리 질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아미노필린이나 테오필린 계열들은 쉽게 얘기하면 카페인 계열의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안전력이 좀 좁습니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농도와 이거가 좀만 높아져도 막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흥분을 더 유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흥분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흥분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별로 좀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것들은 이런 것 말고 다른 형태의 약물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치료하는 것 중에 최근에 치료하는 것들은 이제 흡입치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뭐 네블라이저 치료라고 해서 네블라이저 장치에 환자를 넣고 막 김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약물들을 넣었죠. 아마 사람들도 겨울철에 기침 이런 치료 받을 때 이비인후과나 내과에서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물들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린 증상은 바로 가라앉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 실제 숨을 들이실 때 약물이 들어가게끔 하는 걸 흡입치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흡입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 MDI라고 해서 정량식 흡입계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나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시면 이렇게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약물이 입에다가 대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정량식 흡입계고요. 우리가 필요한 약만큼을 딱 정확하게 호흡기에 배달을 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약에는 대부분 이 플루티카손이라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살부타몰이나 적혀있는데 살부타몰이나 살메타롤 뭐 이런 것 같이 기관지 확장제들이 복합 처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도 줄여주고 기관지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적 교정이 있는데 뭐 기관 스텐츠를 장착한다거나 아니면 기관 링을 장착하는 방법들이 있죠. 오늘은 저희가 내과 진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까 같이 정량식 흡입계를 이용한 치료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량식 흡입계의 대표적인 약물들은 요 세레티드라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요 살부타몰로 되어 있는 벤토이라는 약물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박스를 까면. 그래서 이 정량식 흡입계가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형태로 내가 약물들을 흡입하니까 굉장히 안에까지 빠르게 침투해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전신 투약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사용하고 누적 사용해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량식 흡입계는 4개의 단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량식 흡입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입과 코를 잘 막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 마스크가 얼굴에 잘 맞게 만드느냐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가 이게 이 아이가 주둥이가 긴 환자여서 웬만한 마스크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 마스크도 대부분 좀 납작한 사람의 얼굴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애는 지금 PT병을 잘라서 입에다 끼우고 했죠. 주둥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주둥이가 납작한 애들은 원래 동봉되어 있는 마스크를 입과 코, 얼굴에 바짝 붙여주시면 대부분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는데
호흡과 동시에 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내쉬고 있을 때 딱 기계를 한번 누르시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잘 보시다가 들이쉴 때 약물을 뿌려주시면 최초 그 호흡에 약물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나서 한번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약물이 잔존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고요. 저희가 이 기관 허탈이 급성기 질환으로 왔을 때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하고 아마 보시게 되면 막 소리하고 기관호흡이 되게 안 좋으면서 혀가 파래지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일 때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 사실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렇게 되기 전에 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전에 집에서 먼저 그럼 무슨 처치를 해줄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뜨겁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물을 좀 적셔서 체온이 좀 낮아지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타올에 적신 물을 좀 차갑게 하셔서 그 타올링을 몸에다가 두르고 내원하시면 체온이 더 올라가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들을 그래도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호흡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심박이라든가 잇몸 이렇게 창백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봐서 얼마나 순환에도 문제를 유발하는지 아닌지 이 순환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면 기관 허탈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증상들이 코골이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치료하는 것들은 산소를 주겠죠. 산소를 주는데 뭐 다양하게 산소를 줄 수도 있고 마스크를 씌울 수도 있고 산소 케이지에 넣어서 줄 수가 있어요. 작은 랜드인하면 산소 케이지에 넣어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이가 조금 더 안정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만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환자가 거기서 오는 또 흥분이 더 있기 때문에 산소 케이지에서 안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무래도 5에서 10kg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나마 케이지를 좀 이용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돼 있으면 얼마만큼 아이를 안정시켜 줄 수 있냐 적절하게 약물들을 써줘야 되겠죠. 예, 뭐 이런 약물들은 우리 수의사들이 대부분 아기 상태를 보고 적절한 약물들을 보조하는데 흥분이 이미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웬만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는 잘 진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근육 이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력한 제재를 해서 인위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항염치료나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주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리 작용해도 결국은 기관에 호흡에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혈중 농도는 주사제로 빨리 올릴 수 있지만 혈중에 분포한 약물이 다시 기관지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과정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같이 정량식 흡입치료는 바로 그쪽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주사보다도 더 빨리 약효를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각종의 시원하게. 그래서 아까 병원에 내원할 때도 타올 같은 걸로 해서 시원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막고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량식 흡입계는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은 스텝이 있는데요. 일단은 흡입 캔이 있는데 캔이라는 것들은 요것을 자체를 얘기합니다. 요 캔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흔드셔야 되겠죠. 흔드신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것만 물고 들이마시게 돼요. 근데 강아지들은 이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어로졸 챔버라고 해서 하나를 더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에어로졸 챔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챔버가 되죠. 그래서 이 캐니스터를 이 챔버에 끼우고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끼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강아지의 마스크를 이용해서 코하고 입을 적절하게 잘 막으셔야 되고 아까 같이 입 구조가 안 맞으면 아까 같이 다른 변형된 방법으로 해서 딱 맞게끔 구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숨을 들이쉴 때 캐니스터를 작동시켜주시면 약물들이 안쪽으로 챔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초에서 15초 정도를 그대로 숨을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 호흡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주사제로 안정제 쓰고 바로 이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는 바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보통은 이 에어로졸을 갑자기 끼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대고 있는 애들이 좀 드물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은 마스크에 친숙하게 마스크 이 약을 적용하기 전에 아니면 급하게 먼저 적용했다면 집에서 꾸준하게 마스크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해서 간식 추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거를 통과시켜서 계속 급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에 조금 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 정량식 흡입치료를 하는 것들은
급성기 치료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롱텀 예후를 볼 때, 긴 예후를 볼 때 아까 같이 기관지 확장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옵션으로 나빠질 때 바로바로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것들을 이용해서 좀 할 수가 있겠죠. 기관 허탈이 가장 결국은 이런 치료들도 안 좋으시면 이렇게 일시적으로라도 기관지에 구멍을 넣어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환자를 좀 볼게요. 이렇게 환자들이 호흡곤란이 있죠. 전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거위가 내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구스홍킹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아요. 근데 혀가 파래지지 않아서 아직 청색증이 보이진 않는데, 이 환자도 들어보시면은 뭔가 기침을 하면서 이게 끓는 소리가 나죠. 그거는 이미 기관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고, 그 삼출물이 나오는 게 아까 같이 염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가 같이 치료가 돼야 되겠죠. 이 환자는 정량식 흡입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서예요. 이미 일단은 보시게 되면 개구호흡이 사라졌고 아까보다 기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줄어져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또 다음 케이스를 또 볼게요. 이 환자도 보시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 뚱뚱한 폼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가 산소 케이지인데, 이 산소 케이지 안에다가 두고 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될 거는 안에서 호흡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케이지 안이 굉장히 금방 더워집니다. 내 몸에서 뜨거운 온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스 팩들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호흡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급성기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에어로조 챔버를 이용해서 이 캐니스터를 장착을 해서 마스크를 입과 코에 잘 막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금 보시면은 한번 뿌릴 때 이 챔버 안에 하얗게 변하는 거 맞죠? 그때 약물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들이실 때 정확하게 뿜어주셔야, 그 첫 회 때가 약물들이 많이 흡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옛날에 안정제하고 어떤 이제 테오필린이나 아미노필린 같은 그런 기관지 확장제만 사용할 때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정량식 흡입 치료를 동반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율이 좋았고, 집에서 관리할 때도 먹는 약 말고도 이 약물들을 응급위에 더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더 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급성으로 내원하는, 이런 급성기를 맞이해서 내원하는 빈도가 상당히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무조건 이런 기관 허탈과 관련되어 있는 호흡곤란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 흡입기가 천식에서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천식보다는 이렇게 호흡곤란 자체, 기관 허탈에서 염증기를 완화시켜주고 약물을 직접적으로 빨리 배달한다는 장점이 매우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어서 보호자님들도 이런 점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오늘 기관 허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워낙 날씨가 지금 더워지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우리 아이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평상시에 호흡이 굉장히 좀 빠른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보시고,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셔서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할 때 병원에 안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 진단은 보이는 모습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아까 같이 호흡곤란이 그렇게 나타나면 대부분 기관 허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완치란 없고요. 아주 혁신적으로 살을 많이 뺐다 이렇게 되면 치료 강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살을 뺄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몸무게를 10% 이상만 빼도 증상들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경감됩니다. MDI 기반의 치료를 아직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대부분 천식이나 알러지에만 사용한다고 얘기 들었지만, 분명히 염증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기를 빨리 완화시켜주는 게 증상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전통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이 치료가 병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추천이 되는 거고, 저희 병원도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병원에서 적용을 한 다음에 적정한 교육을 받고 집에서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조금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처치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주 급성기 때는 하루에 3번 정도까지 사용하고 보통은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횟수를 줄여가고 저희가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까지 줄여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약물로 관리하다가 아예 상태가 나빠지려고 할 때 다시 급성기로 집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했는데도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바로 와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 치료가 없다라면 대부분 그냥 병원으로 와야 되는 상황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기겠죠. 한번 구입을 해놓으시면 챔버가 보통은 아까 같이 에어로적이 MDI 기반이 대부분 50회에서 100회 분량이에요. 꽤 많아요. 그리고 챔버는 잘 한번 사용하시고 또 씻어주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2, 3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장기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뭐 저렴하다고 대부분 보조제 사용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관 허탈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치료 방법인 MDI 정량식 흡입기에 대해서 알아본 수의사 이재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